예수의 유년기에 대해서 정경은 완벽하게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서의 두 구절만이 복음서가 전하는 유일한 예수의 어린 시절로 아기 예수는 튼튼하게 자라면서 지혜가 풍부해지고 신의 은총을 받고 있었다는 것과 신과 사람의 총애를 더욱 많이 받게 되었다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부제는 소위 유년기 복음서라 불리는 수많은 외경과 전설에 의해 상세하고 정교하게 채워지게 됩니다. 특별히 누가복음서의 학자들 사이에 예수에 대한 기록을 남겼는데 무엇보다 과할절을 지내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간 것을 포함해 성가족이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다는 것을 증명하며 거기에는 사람들의 행렬, 길 잃은 소년, 아들이 친지들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믿음과 아들이 성전의 학자들과 교리 논쟁에 참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그들의 놀라움 같은 인간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어린 예수를 잃어버린 부모는 아이를 찾느라 애태워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견한 예수를 나무랐고 예수는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모르셨냐고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으로 다행히 예수가 부모를 따라 나자렛으로 돌아감으로써 행복한 결말을 맺게 됩니다.